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아니 이기는 방법. 지금이 딱 이길 수 있는 찬스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기는 방법을 한번 수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예, 이렇게 병이 입궁을 합니다. 이때 초에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군, 장군 치고요. 내려가는 수밖에 없죠. 장군, 이렇게 들어와서 장군. 또 장군 치고, 예, 차가 살짝 올라왔으면, 예, 꼼짝 말합니다. 둘게 없죠. 뭐, 이쪽으로 뭐 앞으로 오나 마나, 예, 언제 옵니까, 이거? 자, 한수 쉬면은, 먹고요. 예, 이제 뭐한해 초봄만 장군쯤 끝나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안 먹고 포가 넘어가 아, 포가 넘어갈까요? 장군. 장군 치면은 포가 넘어가는 순간에 장군쯤 끝납니다. 끝났죠? 예. 그래서 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들어왔을 때 포가 안 넘어가도 여기 이 장군은 차장군으로 치기 때문에 이게 안 먹을 수가 없죠? 이거를 안 먹을 수가 장군. 없는데, 이거 왜길인데? 이거 장군. 왜길이죠? 이거 왜길이에요?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해볼까요? 장군, 자, 이렇게 장군 칩니다. 다시 올라가고요. 장군, 예,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좋아요. 지금 안 먹을 수가 없죠? 예,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자, 병으로 들어왔을 때 막을 수가 예, 이게 지금 막을 수가 없죠? 다 해봤죠? 예, 한 수심은 차로 장군을 치고 장군. 끝납니다. 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이기는 수가 되겠습니다. 요한 수. 상대방이 이제 먹으면 장군, 장군 치고 이거로 막으면은 장군,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와서 끝납니다. 공으로 먹어도 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